이거는 그 화북 일동에 화북 붕괴 펌프장을 지으면서 화북천을 불법 내립 작용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기자회견 문을 먼저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불법 잠영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그동안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한 다음에 더불어 지금 그 불법 시설에 따른 원료 처리 시설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일정 같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기자회견은 우리 장창수 고발인 대표로부터 기자회견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북동 주민 장창수입니다. 검찰은 제주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두 발의 하천 중 동쪽 발리를 완전히 막고 하천을 내립하여 그 위치에 화북 중계 펌프장을 만들었다. 그 후 30여 년간 고를 마을 주민들은 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 이를 알 수 없이 배출된 하수구에 의해 바다가 썩고 하천 한가래를 완전히 막는 바람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었다. 고놀마을 주민들은 그대로 참고 기다리며 행정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30여 년간 고놀마을 주민들은 괴롭히던 화북 중계 펌프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임을 알고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빗물을 섞여 있는 불순물 걸레라는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 공인을 얻으려 한 것도 모자라 하천 전용 허가증도 내지 못하는 화북 중계 펌프장이 추가로 간이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노를 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걸었던 일관이 기대어버렸다. 1992년 제주시는 하천에 대한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화북천 한갈래를 완전히 막아 매립하고 그 위에 화북 펌프장을 지었다. 당시 점령 허가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에 대해 제주시는 당시 허가권자가 제주시장이어서 점령 허가서도 필요 없다느니 관계부서가 같이 있어서 내부에서 결제가 되었다느니 하며 하천법에 분명히 규정된 사항을 부정하여 불법 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하였다. 2019년 원료수 처리시설이라는 속인 간이 하수 처리 시설을 관료연구 1일 2300 밑방미터 관료납고를 추가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화북 펌프장을 하천 불법 점용 시설로 고발하려고 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겁박을 일삼고 불법 공사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자 공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주민들에게 적반하장으로 의름장을 놓았다. 하천법 시행령 1989년 10월 30일 25조에 이거 하천을 점령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시장은 당시 관리청인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였고 시청에 따른 허가증은 없다. 또한 하천법 시행 1989년 12월 30일 제37조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인의 방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하천 점령 허가에 대해서 하천법에 따라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시는 없다. 행정이 민간에게 엄격하면서 스스로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태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내로남불 행각을 보인 것이다. 우리는 검찰
검찰이 행정이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이 원칙으로 수사하고 불법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과거 검찰은 행정이 불법 행위에 대해 유독 관대했다. 행정이 변명은 쉽게 받아들여졌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민의 목소리는 열받았다. 그러나 행정은 시민이 신뢰를 잃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귀여운 눈덩이처럼 커졌다. 검찰이 행정이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때만이 공직자의 기각이 바로 서고 행정이 신뢰가 회복된다. 검찰은 30여 년간 행정이 하천 불법 점령에 의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불법에 대한 명확한 단절이 없는 한 공익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3일 골로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기업 내 장창수. 네, 그 고발인은 그 고늘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와 저희 사단법인 제1차장경협회 공동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쪽 사진이 1979년 위성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2020년 위성사진이고요. 1979년 사진을 보면 제가 그 하천 경계를 그려놨는데 하천이 이쪽 아래쪽에 와서는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제주시 쪽에서는 지금 막은 쪽을 지유라고 하는데 사실 하천의 흐름적으로 보면 직선 쪽으로 물이 많이 가게 돼서 사실 지금 막은 곳이 본류이고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 얘기들도 대부분 물이 이쪽 그 막은 쪽 하천으로 유입돼서 흘러갔다 이런 증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1992년 제주시가 요 아래쪽에 그 빨간 빗금 쳐진 부분이 지금 화곡중개펌프장이 지어진 곳입니다. 이 중개펌프장을 지으면서 요 밑에 까맣게 쳐져 있는 곳이 이렇게 매립된 지역입니다. 매립을 하고